마지막 문제만 앞두고 있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네, 이번엔 예. 전통 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 객관식이고요. 다음은 한국의 전통 복식에 관한 명칭입니다. 참고로 복식이라고 하면은 사람 몸에 치장하는 의류와 장식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구자, 2번 떨잠, 3번 당해, 4번 노리개. 이 중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장식은 어떤 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답 적어주셨을까요? 그럼 이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와, 그러나 의외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서윤 씨, 정답은요? 정답은? 2번 떨잠이었습니다. 아,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떨잠은 예. 과거의 여성들이 꽂던 비녀를 일컫고요. 비녀. 당해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신던 갓신을 당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은 이제 다리 쪽에 해당하니까 머리에 해당하는 건 비녀인 2번 떨잠이었고요. 네, 떨잠이었습니다. 예.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 수림이나 치마 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을 저희가 노리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우셨죠? 네. 엄청 어렵죠. 한국에 한복이 있다면 각 나라에도 이런 전통 의상이 분명 있을 건데요. 예. 네. 내가 살던 곳에는 이런 게 있다. 좀 자랑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스리랑카가 좀 생소해서 궁금해요. 어떤 맞습니다. 게 있나요? 예. 스리랑카에서는 뭐 사롱이라고 치마처럼 남자들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쇼츠랑 사롱 길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인도랑 그 방글라데시 다 같이 입어요. 아~ 네, 네팔 사람도 입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통 의상이 또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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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트남은 좀 유명하죠? 네, 베트남의 아오차이는 전통 옷이고요. 뭐 명절에도 옛날에도 그렇지 않는데 요즘에도 아오차이도 입고 그 다음에 결혼식. 아니면 고등학생들 개강할 때 뭐 아우차이도 많이 입어요. 남자 아우차이도 있고 여자 아우차이도 있어요. 뭐 여자 아우차이는 약간 좀 몸매 라인도 나오는 정도? 예. 좀 예쁘게 예. 그 여자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중국에서 같은 치바오 뭐 좀 예, 디자인도 예, 예. 좀 비슷하고 치바오는 여기 무릎까지 뭐 치마 있는데 베트남은 여기까지 아, 길이가 달라요? 길이 달라요. 예. 그리고 안에도 바지도 이뻐요. 네, 그렇게 아우차이에 구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캄보디아도 태국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는데 네. 거기는 일주일, 7일을 옷을 갈아입어요. 예. 색깔을 다 틀려요. 예. 네, 이거 월요일은 어떤 색, 화요일 날은 어떤 색. 그리고 이 전통 옷은 한국 비슷하게 특별한 날에 입어요. 더구나 결혼식장에 가면은 한국에는 일반 옷 뭐 깔끔하게 해서 입고 가면 되잖아요. 한복 안 입어도. 그런데 캄보디아는 무조건 그 전통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비슷한 거 많이 있어서 캄보디아는 더 옷에 띠를 맺어가지고 아 이거는 캄보디아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요. 예. 네, 네.